문화도시를 꿈꾸고 있는 관악구가 청년의 이야기를 듣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관악구에서 활동하는 청년 문화 기획자들이 문화도시에 대한 여러 의견을 냈습니다. 보도에 문성주 기자입니다. 강감찬 도시와 별빛 신사리 사업 등으로 문화를 꽃피운 관악구. 관악 문화도시를 꿈꾸며 이번엔 청년의 생각을 듣는 온라인 포럼을 열었습니다. 오늘날 관악구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스스로 지역 문화를 생각하고 토의하고 만들어가는 그 자체가 문화도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관악구 문화예술 기초자료집 관악 동네 역사로 바라보는 문화도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4명의 청년 문화기획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난곡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네작당 박상하 대표는 관악구에 새로 정착한 청년들이 지역 공동체에 소외되지 않길 바랐습니다. 좀 동네 지역 기반의 공동체가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이렇게 유입되는 청년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문화도시가 생성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연정원 홍혜지 대표는 관악구가 청년들을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핵심 주체로 생각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동네 책방 운영자로서 문화도시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단순히 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수혜자가 아니라 문화계 파트너로서 협력 주체로서 이해해달라는 요청을 드렸고 관악구는 내년 하반기 문화도시 사업 신청을 앞두고 포럼에서 나온 청년들의 이야기를 반영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HCN 뉴스 문성주입니다.